뛰자 달리자 더욱 힘차게 제75회 전국체육대회가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15개 시도와 12개 해외 지부에서 선수단 2만 2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전국체전은 89년 직할시로 승격된 뒤 처음 그리고 79년 체전 이후 15년 만에 대전에서 열린 대회라는 점에서 또한 대전 엑스포의 고장에서 개최된 스포츠 재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전 엑스포의 정신을 살려 과학체전, 경제적인 체전, 질서있는 체전이 되게 하면서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관중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육상과 축구 등 35개 정식 종목과 1개 시범 종목, 2개 자유 참가 종목 등에서 모두 699개의 금메달을 놓고 힘과 기량을 겨룬 대전체전에선 경기도가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하고 서울이 2위, 대전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시도 선수단은 95년 경상북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우리 김치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김치대축제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팔도 명가 김치 콘테스트가 열려 전국 19명이 출품한 23가지의 특색 있는 김치들이 향토의 명예를 겨루었는데 황해도 은열 출신 윤님파 할머니가 만든 황해도식 보쌈김치와 백동치미가 대통령상을 차지했습니다. 김치를 이용한 별미 음식 25 정도 선보인 이번 김치축제에서는 김치 담기기 경연대회도 열렸습니다. 김치는 건강식품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음식 문화를 형성해왔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94 김치 대축제는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